김은지 대 오유진, 오유진 대 김은지. 유스핌 대 여자바둑 최강전. 몇 번째 대국이죠? 세 번째 판이죠? 세 번째 판. 네, 현재 2대 0으로 최종팀이 앞서가고 있는데, 하여튼 오유진과 김은지 대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진이 현재 김은지에게 4연패 중입니다. 오유진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초반에는 오유진 프로가 굉장히 단단하게 맞아요. 포석을 짜왔어요. 좀 상대성 그런 포석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자, 이곳을 걸쳐갔는데, 뭔가 받아주는 것은, 백한테 약간 선택권을 뭐 이런 식으로 민다거나, 잊고, 이런 식으로 벌린다거나 하는 것을 좀 주기 싫었는지, 오히려 받지 않고, 이쪽을 아예 도버린 수가 좀 굉장히 뭐 흥미로웠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네네. 침착하게. 좌변을 좀깬 느낌도 있고요. 네. 양걸쳐 갔고요. 지고 붙여서. 이 장면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뒀죠. 네. 보통은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뭔가 좀 이쪽으로 왔을 때좀더 신경이 좀 쓰이는 게 있고 중앙 쪽으로도 좀 많이 당하는 게 있으니까 아예 그냥 단단하게 벌려갔습니다. 초반은 흑이 상당히 활발한 포석이었어요. 맞아요. 그와 반대로 백은 이제 여기 붙인 것도 그렇고. 그렇지. 저 붙임수가 이제 뭔가 포석 자체가 흑의 흐름대로 가고 있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김은지 특유의 그런 압박을 가한 수였는데. 그렇죠. 이수도 그렇고 지금 여기 붙이는 수도 그렇죠. 김은지는 뭔가 좀 단단한 오유진 선수의 그 맞게 날카롭게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통하진 않는 느낌이었어요. 늘고 뛰었을 때 흐름이 백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한눈에 봐도 백은 본마가 두 개가 있고 흑은 더군다나 하변 쪽에 또 끊어갖고 연결하는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편했어요. 네. 여기 띄운 수는 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단수 치는 것이 아깝다라는 뜻이었겠죠. 맞아요. 일로 치는 것은 어차피 여기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는 건좀 아깝고, 차라리 그냥 여기 인공지능은 이쪽을 붙이고 저 치는 수를 추천을 했었고, 그렇죠. 단수 치고 나오면은. 단수를 치고 나오면 그때 이렇게 치고 나오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좌변에 또 밀거나 뭐 저기 언저리가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싸울 그렇습니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수는 좀 보기 어렵다면 차라리 그냥 나와서 여긴 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인공지능의 추천인 저 붙이는 수 있잖아요. 네. 예. 네. 하나 배웠습니다. 예. 네, 저런 식으로 또 행마도 할수 있겠구나. 상황에 따라서. 이 수는 좀 평소에 그 김은지 답지 않는 그런 수라고 볼수 있고. 네, 이렇게 둬도 충분하다고 봤나 봐요. 네네. 중앙을 틀어 막아서. 근데 이렇게 돼서는 아주 완연한 흑의 페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날일자도 좋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눈목자로 쓰는 수가 일감인데 붙여놓고 오히려 역습이 좀 신경 쓰였던 것 네, 되게 같아요. 주문입니다. 이렇게 둬도 이 좌상기 쪽과 백이 연결이 쉽지 않다고 본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한발더 가는 것보다 날일자가 훨씬 더 강력했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막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웠을 때 다선수거든요. 네. 여기도 선수기 때문에 생각보다 백이 굉장히 얇습니다. 아. 그래서 김은지도 이 넉점을 포기하고 이렇게 변신한 것도 그쵸. 좋았고요. 울모 겨자 몇 개로 저렇게 뒀는데, 네. 이렇게 돼서는 흑이 좀 많이 좋았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집 차이는 얼마 안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흐름 자체가. 형세형세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김은지가 붙이고 호구쳐서 역시 계속해서 버텨갑니다.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네.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고 치겠다는 거죠. 만약에 흑이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쑥 뻗어서 그냥 백이 평범하게 둔 것보다 훨씬 잘 됐기 때문에 흑도 이쪽에 패맛을 노리면서 젖히고 붙여간 것은 좋았습니다. 네. 네. 만약에 백이 끊어가면 패를 걸어서 이 끊는 저를 패감이 생기죠.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다딱 때리고 패감이 없어요 백은. 이런 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받아야 되는데 한점 잡으면 흑만 양쪽 다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실전처럼 이렇게 기세 있게 잡고 때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두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처음에는 여기를 끊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끊으면 또 여기를 또 이런 식으로 두면 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택감을 써서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려가서 어쨌든 백한테 응수를 강요하고 우변을 벌린 느낌으로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결과는 상변 쪽의 백이 좀 불리한 형세를 만회하고자 변화를 만들어 갔는데,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또 흑이 또잘 정리를 한 모양이었어요. 잘 막아내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도 흑의 완연한 페이스다라고 할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을, 네. 여기까지는 뭐 흑이 진짜 나이스했지. 맞아요. 결과적이지만 여기를 밀고 입구자 둔수가 김은지 선수의 엄청난 노림이 숨어 그렇죠. 있었죠. 네. 자상 쪽에 좀흑 모양이 뭐 완벽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노림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이진 프로가 처음으로 강수를 던졌는데 사실 이슬로는 그냥 이렇게 붙이고 뻗는 이제 약간 쉬운 길로 갔어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실전도 굉장히 그죠? 통렬했거든요. 확신이 있었겠죠? 네. 일로 막으면 넘어가서 아까보다 훨씬 이건 이득이니까 앉아서 줘요. 맞아요. 무조건 끊어야 되는데 끊었을 때또 열로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막아서. 네. 근데 여기서 여기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약간 좀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여기를 입고자 뒀는데 이수로는 일단 여길 찝고 이었을 때 계속 막아서 들어갔다면 백이 조금 피곤했을 겁니다. 일단 여기 막는 수가 나와 끊는 수를 방비한 수죠. 네. 그리고 지금 저 안 됩니다. 3으로 두는 순간 1 위로 끊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 일로 끊으면 네. 단수치고 축이 수만 아니라. 백이 유리하지만 그렇죠. 장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몰아쳤다면은 백이 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니까. 싶었는데 좀 뭐랄까 약간 풀어진 마음에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아. 이수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죠. 그니까 이게 지금 이 좌변공방 있기 전에는 흑이 강약 조절을 정말 잘하면서 하변에서는 강할 때도 또 강하게 두고, 그리고 상변 쪽에서도 강약 조절을 정말 잘하면서 패를 이용해서 우변을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아쉬웠어요. 여기서의 그 약하게 조절한 것이 그렇죠. 잘 통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이게 좌변 비단 좌변에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 좌상 쪽에 흑 모양이 완벽하게 살아있지 않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흑이 두어가는 저 수순들이 굉장히 위험한 수순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붙여봤을 때 여기를 응수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끊으면 단수를 치죠. 그러니까 뭐 여기가 완벽하게 살아 있으면 이게 백이 사실 공백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두터워져도 젖히는 수가 있었죠. 네네네. 이수를 일단 김은진은 확실히 봤고 오유진 프로는 좀 나중에 본것 같아요. 저 모양 이수를. 진짜 실전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거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젖히고 단수치고 이렇게 붙여서 패맛이 숨어 그쵸. 있습니다. 실전에도 나옵니다만, 네. 저 중앙이 다 이제 갖춰져 있을 때, 저 모양은 무조건 저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예. 호구 모양 들여다보는 수를 좀 아낄 필요가 있어요. 네, 항상 그쵸. 바닥 둘 지금 때. 이 자리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를 정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이 사활을 보고 흑도 여기서 여기 두질 못하고 냉정하게 젖혀 이었는데요. 근데 이땐 좀 늦은 것 같아요, 예, 흑이. 이때는 맞아요. 많이 되게 많이 따라왔고. 예, 패를 결행했죠. 꽃놀이 패가 됐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 아직은 이제 그 인공 그래프 상으로는 만만치 않았었는데 괜찮았어요. 여기를 끊어갔을 때가 결정적이죠. 백감을 쓰고 자, 이었을 때 끊어놓고 여기를 끊었는데 이수가 무시무시한 노림이 있었죠. 그렇죠. 네, 계속 잡으러 가는 것은 패입니다. 이 부분적으로는 잡혀 있지만 밀고 단수치고 집어넣고 이 중앙이 막히면 이 백이 못 살아있게 되면서 이 패거든요. 이 패는 막상 백도 지면은 다 잡히기 때문에 떨립니다. 그쵸, 또, 오공도하로 또 저기도 있으니까.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끊은 거예요. 김은지는 여기를 끊었는데 그냥 먹어주면 걸립니다. 잡으러 가서 여기를 젖혔을 때 치는 수가 선수가 돼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끊었을 때는 이제 바로 복귀를 했죠. 그 아, 대국자도 네. 여기를 느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 느는 수를 발견을 했다면 진짜 이봐도 어떻게 될지 네,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수는 뭐 제가 맞춘 거를 생색내려는 게 아니라 네네. 저 수는 오히려 기력이 약한 사람들이 더잘 봐요, 저런 걸. 네.
오히려 고수의 맹점이다. 그렇죠. 라는 시죠. 어차피 여기를 찝더라도 뻗으면 역시 잡으러 가더라도 이게 끊깁니다. 별명이 끊겨요. 이게 끊겨가지고 패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뒀다고 흑승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쉽지 않았다. 백이 아니, 이기가. 실전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확실히 아실 겁니다. 실전에는 이수를 못 네. 봐서 여기를 쳤다면, 아니, 찝었는데, 네. 그렇죠. 갈수록 하는 거죠, 저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네. 결과적으로 흑이 여길 둔 꼴이에요. 여길 넘고 이렇게 된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선 둘 때, 중앙에 백이 좀 뻗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마 마지막 초읽기 몰려갖고 판단이 잘안 썼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자상 쪽에도 저렇게 사고가 난 상황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허무하게 많이 허무해요, 솔직히.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난설원배, 김은지 대 오유진 난설원배 준결승만큼 좀, 이게 못 이기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오유진이 김은지를 못 이기나? 지금 벌써 5연패예요, 네, 오늘까지. 예. 5연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연승은 5연패 중이죠. 네. 어쨌든 중앙에 저렇게 2선으로 넘어가고 중앙을 뚫는 흐름이 나와서는 백이 질수 없는 바둑이 됐죠. 대해서는 거의 반면으로도, 그러니까 이 네. 중앙을 집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미세했으니까요. 맞아요. 또 우변에 수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꽤 차이가 나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생중계 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참, 오유진이 뭐요? 좀 마가 좀낀것 같아요. 네, 지금. 항상 보면은, 원래 오유진 같은 선수가 뒷심이 강하고 끝내기가 강하다라는 것이 역전패를 잘안 당했거든요. 네네. 오히려 역전승을 하면 했지 잘안 당하는 기사였어요. 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좀 김은지를 상대로 조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정하고 타이틀을 다 다투던 기사였는데 빨리 좀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김은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요즘 뭐 우리 최종 구단이 표현했던 대로 요즘 미쳤다. 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최종 구단이 이번 주는 제가 미친 것 같다. 변상일 구단을 이기고 얘기를 했죠. 네네. 좀뭐 나쁜 일도 아닙니다. 미친 것 같다 요즘에 타이틀 2관왕에 그리고 이거 빨리 한큐 바둑 이거 이 방송 보시면은 우리 김은지 프로 5단 됐어요. 빨리 바꿔주세요. 그렇네. 이거 예민합니다. 예. 아무튼 김은지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다음 주에 기성전 준결승전이 있거든요. 예, 김윤영 대또 김은지. 김은지인데 김은지가 유독 김윤영 뭐 오유진 뭐 이런 기사들한테 굉장히 강해요. 최종 빼고 다 강해. 예,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바둑 어떻게 봤어요? 아, 오늘 봐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뭐 이제, 오유진 선수 팬으로서 약간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좀 너무 안타까웠던. 그럼 김은지는 응원 안 해요? 응원했는데, 예. 누굴 더 응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좀 뭐랄까. 그냥 누구 응원했는지만 얘기하세요. 이 봐둑은 좀 오유진 선수 응원 더 했죠. 너무 옛날 또 제자를 응원 안 했네. 농담이고. 그런 부분 좀 네. 아쉽고, 하지만 뭐, 내리막길 있으면 또 오르막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내리막길로 떨어지면 못 올라오는 경우도 많은데. 아니, 얘기해봐. 본인이 잘 극복하고 맞아요. 올라갈 걸 생각하고, 바둑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너무 이 재밌었어요. 자상기 네. 사활도 굉장히 또, 저도, 배웠던 그런 바둑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바둑의 재미 중에 하나는 두터운 기풍에 좀 힘을 비축해 놓는 기사가 돌을 어떻게 몰아가는지 하변에서 어떤 식으로 행마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볼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뭐 관전 포인트를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 이런 수를 진짜 우리 바둑 팬들은 배워야 되는 것이 이런 은은하게 공격하는 수 이런 수를 그렇죠. 배워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 좀 뭐랄까요, 좀 느슨하다라는 느낌이고 이런 수들을 배워야 돼, 이런 수를. 그렇다고 너무 바짝 씌우는 그렇죠, 것은 바짝 씌우는 것은 또 열기 때문에 네. 하나 붙여놓고 오히려 역습을 당하면 이러면 또 곤란해져요. 맞아요. 이러면 좌상 쪽에 백 두터운 모양이 또 말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들 이렇게 행마를 할수 있다. 이런 장면에서 백이 어쨌든 흑이 흑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붙이고 뭐 행마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고민을 하다가 뭐 이곳을 늘거나 아니면 좀 쫄아갖고 그냥 여기 끊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것보다 이 수가 통렬하게 은은하게 공격하는 수 이런 행마. 그러니까 오유진의 이런 두터운 기풍에 기사가 공격하는 이런 행마들 배웠다가
우리도 한번 실전에서 한번 꼭 접목해보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